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스핀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핀은 크게 이제 찌르기, 배기, 그 다음에 찌르기와 배기의 중간이 이제 물복,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일단 그 이스핀은 워낙 찌르기 캐릭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찌르기로 육성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탯을 보시면은 레벨 270에 이제 스텝은 이제 버프를 받아서 294, 디펜은 107, 그 다음에 뭐 덱스는 300, 어질 3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면은요, 일단 그 정령의 신전 일반에서 사냥을 하면은 그 270제 그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주워가지고 지금 이그니스 세트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그니스 세트의 이제 그 세트 효과가 원래는 이제 물방 11에 걷기 달리기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다른 장비를 좀 끼고 있어요. 일단 요 갑옷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다른 부캐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갑옷이죠. 이 갑옷 덕분에 이제 체력이 2만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뮬렛도 원래는 이제 이그니스 아뮬렛을 써야 되는데, 이그 중급 이제 속성 요거가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굳이 그냥 그 아이템을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는 이제 그 찌르기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아티팩트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그 화속성의 이제 수치가 이제 114죠. 그다음에 카드는 역시 그 화속성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와 속성이 동일한 그런 그 시벨링 캐릭터와 이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찌르기 이스핀의 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시오칸 보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가볼 곳은 주방이죠. 네, 주방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핀의 이제 모든 스킬이 전부 다 화속성인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이제 그 무속성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화속성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이제 루비 앰플을 사용을 하고 이제 사냥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피인의 스킬은 이제 크게 그 찌르기인 이제 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의 광화형인 그 질풍사가 있습니다. 일순간에 여러 번 찌르는 그런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기술로 카운터 스피어, 주로 이제 줄여서 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스는 원래 이제 콤보를 넣으면 더큰 데미지를 낼 수가 있고, 이제 콤보 덕분에 이제 스킬이 좀더 빨리 나가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렙이 되면은 그냥 무딜로 그냥 이렇게 카스를 쓰고 다녀요. 요거는 사실 좋습니다. 범위기로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런 사냥 스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기형일 경우에는 이제 이 카스를 대체하는 또 다른 스킬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특별하게 제가 이 찌르기 이스핀 캐릭터를 배기형으로 이제 재분배를 해서 배기형에서는 이제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공통 계열에서 가디언 블레싱하고 서머 싱커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들겨 패겠습니다. 질풍사로 두들겨 패봅시다. 질풍사에서 보다시피 9999 데미지 한 개에 도달을 해서 9999가 이제 여러 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데미지량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퍽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펙트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잡는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성능이 좋은 캐릭터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피인이 이제 예전에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오를란드의 공주 출신이죠. 그래서 테일즈 이버 캐릭터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계급이 높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 돌로 된 석상을 그냥 그이 가느다란 이그 펜싱검으로 그냥 쓱싹 해버리는 엄청난 이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핀과 이제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이제 루시안인데, 루시안이 이제 그 범위 스킬인 비연파가 물복 스킬인데 비해서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아니, 카운터 스피어는 이제 오로지 찌르기 기술이라서, 대기형으로 넘어가면은 이 스킬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형에 맞는 다른 범위 기술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스는 이제 추가 효과로 이렇게 화염이 붙어서 몬스터의 체력을 더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속성에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그니스 세트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스킨의 이 빨간 베레모나 의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제 그 이 스킨이 유일하게 이제 이 베레모를 쓴 캐릭터다 보니까 이 베레모가 장비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키아라는 몬스터가 이제 그 베레모를 줬었죠. 다른 캐릭터도 이제 베레모를 그렇게 한번 착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키아 사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잊혀진 템이 돼버렸죠. 이거 이제 이 스킨만 유일하게 계속 모자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스킨에 이제 모자를 벗을 수 있는 또 그런 템이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스킨 베레모 쓰기가 있어요. 이 스킨 베레모 벗기는 없나? 어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피는 이제 그 챕터를 통해서 그 외양을 조금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아테 미니 드레스, 펄 붙은 장미 리본, 네,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주면 이제는 이제 남장을 하던 모습의 이스피이 아니라 그 이런 치마를 입은 이스피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핀이 거의 그 테일즈 유버의 최초의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가장 오래된 캐릭터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킬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가지고 이 캐릭터한테는 뭔가 좀 신선함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세기전을 굉장히 재밌게 했던 유저라서 사실 질풍사는 이펙트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찌르기의 그 궁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풍화열 공참이라는 스킬이 창세기 전에 있는데 차라리 그 창세기 전에 있던 스킬을 도입을 해가지고 풍화열 공참을 해서 따다다닥 해서 뻥 때려가지고 석화까지 시키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데미지도 데미지고 효과도 효과고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것만 해줬으면 제가 이스핀 극한까지 키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지금 캐릭터 리뉴얼이 계속 이제 개발자 노트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스핀도 조만간 그 리뉴얼을 한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아직 그 발표는 안 됐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이런 질풍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그 스킬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핀 캐릭터를 보여드렸는데 그다지 보여드릴 게 없네요. 뭐 이제 마법으로는 이제 그 상태 이상을 거는 이그니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스 몬스터한테 잘 안 통하죠. 그다음에 이제 반사 데미지 반사를 쓰는 이제 어검술. 이 어검술을 쓰면 예전에는 이제 데미지량이 너무 큰 보스를 잡을 수 없을 시절에 이 스피니 혼자 가가지고 반사 데미지로 이제 잡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긴 있었어요. 뭐 이 어검술 이거 뭐 요즘 쓰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반사가 돼서 죽기 전에 이미 데미지가 커서 죽죠, 그죠?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를란드의 가오라고 자체 버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탯이 약간 더 올라가게 되는데 뭐 데미지량은 오빠인 그 시벨린보다는 아무래도 약하죠. 이런 버프를 쓴다고 해도. 저는 이제 이 스피를 보면서 그 사무라이 쇼다운에 나왔던 그 샤를로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도 이제 원래는 샤를로트라고 졌었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 샤를로트 스킬 중에 이제 그 스플래시 펀트라고 이렇게 막 찌르면서 전진하는 그런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은 그 게임 속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스킬인데 아, 이 스피도 그런 식의 스킬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 이번에는 질풍사가 아니라 카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엔 보스를 이렇게 카스로 잡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쫄을 소환하는 그런 보스라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쫄도 같이 처리하고 보스한테 데미지도 주면서 이렇게 프랑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태 이상을 거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지금 레벨업이 굉장히 쉬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이제 자기 레벨에 이제 맞는 사냥터 정령의 신전, 정령의 신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까? 빠른 것을 따진다면 그냥 캐시 아이템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를 다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엔딩을 다 본 다음에 입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저는 참고로 퀘스트로 입장을 한 적이 없어요. 3캐릭터가 전부 캐시 아이템으로 그냥 입장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귀차니즘은 아주 질색이라. 그래서 뭐 캐시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기는 한데요. 사실 텔즈이버가 뭐 캐시지를 해봤자 뭐 이제 치장하라는 거라든지 뭐 그냥 매달 나오는 상자 까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임에 비하면 굉장히 액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정령의 신전에 이제 들어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더 높은 레벨에 도전을 하고 더 좋은 장비를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캐시 아이템을 추천을 해요. 뭐 제가 뭐 캐시 아이템 추천한다고 해서 뭐 제가 넥슨한테 뭐 받는 건 없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영상을 예고를 드리면은요, 일단은 그 테일즈 이버 유저들이 그 직접 만든 그 제분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분 시뮬레이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캐릭터를 이제 레벨 1로 다시 돌려서 이제 새로 찍는 거를 이제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 클릭을 하다 보면 엉뚱한 스탯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올려야 되는데 뭐 다른 걸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제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이제 미리 캐릭터 스탯을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 사용법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배기형 이스핀을 이제 재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